이제 와주셨으니까 네. 그냥 가시면 좀 아쉽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좀 개인곡도 준비하셨나요? 네. 제 개인곡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라이브로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첫 곡이기도 해요. 그냥 음원으로만 발매가 돼서 라이브를 한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그 마이데본이라는 드라마에 수록되어 있는 트루라는 곡인데요. 그 곡이 이제 송강님께서 이제 멋있게 걸어가실 때마다 악마로 변신해서 나오실 때마다 제 노래가 나와주는 덕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버스킹에서 이렇게 트루라는 곡을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.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 곡을 마지막으로 다른 무대에서 인사드리고요. 오늘 크리샤 무대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다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재밌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유아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